왕끼인 좋아하는 남자 좋아? 좋지. 아, 뭐야? 키가 닿을 수 있어. 아,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 제가 야심찬 컨텐츠를 좀 준비해왔는데, 재벌TV의 인기스타 우리 노총각 인과장이 드디어 오늘 소개팅을 제가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원자분께서 출연을 좀 할 수가 있냐, 그렇듯 또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지원자분하고 저하고 좀 짜가지고 인과장님을 좀 속이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그 지원자분도 인과장님을 또 실물로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가 있어. 그게 걱정이야. 일단 영상에서는 마음에 든다 그랬거든요. 너무 자기 이상형이라고. 일단 그래서 저한테 또 메일도 보내주셨어요. 메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시면은 모든 게 다 자기 이상형이다. 그분하고 저 하고 친한 여자 동생이다 속여서 벤츠를 관심이 있다, 인과장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벤츠 관심이 있으니까 차를 한번 보여달라 얘기를 해서, 또 여자분이 차 벤츠를 사는 컨텐츠를 내가 한번 찍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도 그래야 또 이렇게 찍을 때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컨텐츠 잘 될 수 있도록 또 소개팅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살이고 일반인이에요. 인과장님이 노총각이잖아요. 또 네. 나이도 대충 아시죠? 그럼요. 저 인과장님 편만 봐요. 아 진짜? 네. 진짜 궁금한데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인과장님 행동이나 네. 얼굴이나 뭐... 얼굴이요? 네. 왜요? 잘생기셨잖아요. 그 독일인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서양 스타일?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하시고 자기 본업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실제로 얼굴 봤는데 네.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또 실물? 그럼 그때 생각해 볼래요. 아, 친한 동생이라고 속일 거예요. 네. 저희가 일단 반말해야 되겠다. 아, 네네. 속여서 이제 벤츠 좀 알아보러 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과장님을 만날 건데, 인과장님을 좀 속여야 돼요. 일단 반말을 해야 되니까 네. 저한테 재벌 오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도 돼요? 일단 속여야 되잖아. 일단 속여야 되잖아. 재벌 오빠. 이따가 실수해서 존댓말 쓰면 안 돼요? 아, 네네. 알았죠? 도착했습니다. 나 여기. 저 못 가겠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오셨습니까? 네. 친한 동생. 벌써부터 찍는 거예요? 브이로그 같이. 아, 브이로그요? 아, 이렇게 해서 예. 그 벤츠 이제 알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일단 차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아직 뭐 살지 못 정했어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벤츠를 원래부터 좀 계속 관심 있었다가 제 거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아, 예, 많이 보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과장님 나온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벤츠를 꼭 사야겠다. 무조건 과장님한테 사야 된다. 아, 무조건이요? 네. 와우, 영광입니다. 실물 보니까 어때? 실물이 훨씬 잘생기고 이런 거 되게 네. 못 받아들여요. 갑자기 제 실물을 차 좀 이렇게 일단 추천을 좀 해줘요. 네네. 어떤 게 좀 잘 어울리지? 보고 계신 차량 있으세요? 아니요. 일단은 세단이 있고 SUV가 있는데 네. 눈빛이 이렇게 강렬해. 어? 아. 눈빛 좀 줄여.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뚫어졌어. 아, 원래 좀 엉뚱해. 네. 안 들은 것 같았어요. 혼자 얘기하는 그런 느낌. 어쨌든 뭐 따로 보고 오신 차는 없고요. 아, 예, 네. 없어요. 그러면 저는 딱 네. 과장님만 보고 왔거든요. 믿을 수 있으니까. 아, 과장님한테 차를 사러 네. 왔다고. 네. 가격대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상관없어요. 아, 네? 가격이? 회장님 외동딸. 아, 가격은 상관없다고요? 네, 회장님 네. 외동딸. 근데 너무 큰 차는 또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기사가 클 수도 있고. 뭐, 그쵸. 제가 조수석에 탈 수도 있는 거고. 기사가 끈다고요? 아니 기사들 장난이고. 네, 네. 조수석이요? 미래 남친을 위해서. 네. 과장님은 어떤 차 좋아하세요? 저는 좀 세단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세단으로 할게요. 적극적이야. 아니 너무... 추천해주시는 거니까. 잠깐만 이거 아니 저, 차를 진짜 몰라서 네네. 추천해주는 걸로 하고 싶은데 과장님한테 무한 신뢰가 있어요. 아. 네 정말. 요즘에는 수입 SUV가 대세예요. SUV 차는 뭔지 아시죠? 네. GLB라는 차가 이번에 새로 나와요. 완전히 없던 차가 새로 나와요. 어디 놀러 자주 다니세요? 가족들이 타기 좋겠네요. 그럼요. 친구분들 이제 한 커플 그리고 아. 뭐 애기 한 명 딱 7인승 그, 되지 않나요? 남자친구 없는데 네. 상처를 건드렸네. 남자친구 없는데 저희 차 타시면 남자친구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도 남자들도 좋은 차 타면 여자친구 안 생길 수 없거든요. 만나는 여자분이 벤츠를 탄다? 그건 남자들이 타는 거에 한 두세 배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차 한 대 사는 조건으로 만나기
아, 지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어, 호감이 있는 사람이 현재 있어요. 호감이 있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차를 네. 주는 조건으로? 아, 선물해 주는 그러니까 호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네. 아직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본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또 잠깐만요 대화를 호감 있는데 짝사랑 하시는 거예요? 네, 짝호감 현재까지 짝호감 캠핑 이런 거 좋아해서 차박도 돼야 돼 차박 그러면 GLB죠 시트에다 폴딩하면 조그만한 뭐 라텍스 매트릭스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근데 과장님도 차박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차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벌써? 첫날부터? 네, 요즘 뭐 삼시세끼 정도는 할 수 있죠 왜 갑자기? 좋네요 저 차에서 삼시세끼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2박 3일? 어, 2박 3일.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GLB로 할게요. GLB로요? 네네. 네. 저희 차는 차를 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기본이 1년이에요. 이런 차들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와이프가 있을 때 여인 게 아니고 네. 그냥 없었어. 언제 아, 혼자 되신 줄 저 무슨 질문인가 싶어가지고 아, 갑자기. 네네. 그 연애 못한 지. 연애라뇨? 차 사러 간데 무슨 연애 얘기야? 아, 아니 1년 아까 얘기하시길래 네. 아 1년? 네네 일단 차 설명 좀 엉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이게 그 잠깐 지금 뇌정지 아니 질문을 자꾸 그렇게 세게 하니까 아, 세게 돼 제가 상담을 드리는데 아.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과거로 연상하게 되는 네.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오래됐어요 차 안 바꾼 지 오래됐다고요? 아, 차 안 바꾼 지 오래됐다고? 타신 차 어떤 차랑 타세요? 저 경차요 원래 출발이 보통 여성분들은 뭐 마티즈나 그런 차, 조그만한 차량으로 많이 출발을 하세요 왜냐면 크면은 이제 부담되니까 근데 원래 출발은 경차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요? 저는 취미가 게임... 네, 왕게임? 게임? 아니 왕 아니야 왕게임 말고 아, 왕게임 아니야? 그, 왕게임 좋아하는 남자 좋아? 아 좋지 뭐야? 잠깐만 시키면 어? 다 할 수 있어. 아 시키면 다 할 수 있어? 어, 임과장님이 시키면. 어? 적당히 해. 제가 자꾸 지금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내정지가 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GLB가 좀 제일 잘 어울린 것 같기도 하다. 네, 잘 어울리세요. 저희 차량이랑 이미지가 잘 맞으세요. 되게 미인이시고 키도 크시고. 전 어떠세요? 네? 비가 네. 오니까 네. 전 어떠냐 오늘? 전? 아, 해물 오늘 김치전 이게 전 같은 거 좀 어떠냐 해물파전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왜 기침 이상하게 들어 그런 거 어떠냐고요 아. 이런 어? 날에는 막걸리의 이제 파전이죠 오늘 아. 끝나고 네. 뭐 하세요? 네? 미쳤나봐 아 잠깐만요 오늘 끝나고 난 일정이 없으세요? 없어요 있으세요? 아, 네. 아 저는 항상 집 회사 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우울해 항상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 아, 갔다? 어, 네네, 다녀오세요.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이제 좌측이 여자 화장실. 근데 원래 좀 엉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이렇게 차도 보러 왔지만, 네. 또 이렇게 아까 또 막 전 얘기하잖아요. 저희 차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어때요? 네? 그냥 이렇게 외적인 모습이랑 네. 그냥 대충 봤어요, 성격? 아, 되게 좀 저랑 영혼이 좀 비슷하신 분 같고요. 네. 첫인상 되게 좋으셨어요. 차 보시는 거 맞아요? 네. 차도 보는데 네. 그러니까 난 또 이번 기회에 자꾸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계약을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과장님 만나보니까 어때요? 저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저 너무 떨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아 진짜로? 네. 아 근데 아까 앉아서 얘기할 때 너무 티나게 하니까 과장님이 너무 당황하잖아요. 좀 그랬나? 이 차 한번 보시죠. 이게 C63이라는 차량이고요. 네. 네. 어, 고성능 차량입니다. 차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 봤어요. 아, 벌써 다 보셨어요? 아니, 차를 좀 둘러보셔야, 아, 네. 네. 보시면 이게 V8기통 바이터보 차량이고요. 아. 그리고 휠도 보시면 이쁘죠? 그러네요. 멋있네요. 아, 네, 멋있죠? 네. 네. 타보셔야죠? 아, 네. 네. 운전석은 과장님이 타보실래요? 아, 운전석이요? 네. 제가 타라고요?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요. 네. 아니, 성격이 좀 이상해. 아니, 저 운전석에 타라고요? 네, 한번 타보세요. 아, 네네. 아, 원래 좀 엉뚱해서 그래요.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나? 제가 차 앉아서 설명해 드릴까요? 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예, 네, 멋있죠? 좋아요. 네, 핸들도 이제 D컷. 시계 좋아하세요? 좋아요. 여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IWC 아시죠? IWC. 시계가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아, 좋아요. 예? 네? 아니. 잠깐 시계 네, 잠깐만 갑자기 또 내정지가 네, 시승 한번 해보시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나와 나와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 네. 방황 많이 했죠? 네? 아니 아 내가 이제 아니 과장한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주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죠? 지금? 네, 일단 내리세요. 일단 내리세요. 살짝 몰래카메라였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오늘 처음 만나요. 아 이게 영상 보시는 사람들이 좀 짠 줄 알겠는데 이거 실제 상황이거든요. 아 이분이 근데 진짜 용기 있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과장님하고 네. 소개팅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성함은? 아 네. 어 네. 되게 이름 이쁘시네요. 나이 30. 과장님이 몇 살이죠? 전 나이 좀 있는데 39이시죠? 네네. 9살 차이. 궁합도 한 분하고 좋은데. 이쪽으로만 보다가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뭔가 이제 여자분 생각도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까 제가 확인했어요. 아 그래요? 네. 확인했어요. 네. 또 과장님 의사도 중요하니까 또 소개팅할 의사가 있으신지. 알고 보니까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셨네. 그러네요. 아, 나, 제가 일단은. 못 보고 결정하는. 아니 그래도 한 번. 잠깐 못 보겠어요. 아니 봐야죠. 못 보셔서. 네. 네네. 다시 이제 봐야죠. 시작. 어때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할 거예요. 제가 자리 옮겨가지고 네. 진짜 한번 두 분이서 소개팅 해서 뭐 잘 되든 안 되든 잘 안 되면 뭐 영상 삭제하죠 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인사를. 아 네. 아까 많이 놀라셨죠? 아 네 조금 놀라긴 했어요.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하시죠. 여기 뒤쪽에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요. 아. 카페인데. 네, 그래서 여기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오려고요. 저도 같이. 네. 자, 이제 그 기나긴 소개팅을 다 마쳤습니다. 아, 이제 오늘 어땠어요? 아, 이게 실제인가요? 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소개팅으로 나와주신 분이 진짜 용기 내서 이렇게 출연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비하적인 발언이나 외모적인 거 이런 거 좀은 댓글을 좀 삼가해 주시고 두 분이 오늘 진짜 진지하게 소개팅을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이제 저희가 장난을 좀 섞었지만 아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노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패밀리카를 살 수 있도록 네. 아 오늘 진짜 힘든 촬영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결과보고 한번 해주세요. 네 자리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 제뽀리였습니다. 또 언제 통화가 편하세요? 아 저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아무 때나요? 네. 혹시 내일은? 네? 내일은 혹시 스케줄 있으세요? 내일이요? 네, 내일 쉬는 날이라서. 당연히 되죠.